가장 속은 어떤 모습일까? 더워. 정말 덥다. 키티는 어떤 집을 만들고 있는 거야? 나는 어쨌든 큰 집! 거기에 맛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와, 야, 키티야, 미미야! 뭐 하는 거야? 집을 만들고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잠깐 쉬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어. 와, 정말 덥다. 땅속은 정말로 시원하고 기분도 좋은데. 어? 땅속이 시원하단 말이야? 어! 게다가 친구들도 많아서 아주 재미있어. 어, 너희들도 놀러 올래? 아이, 안 되겠구나. 키트와 미미가 커가지고. 도도가 땅속은 시원하다 그랬는데 정말일까? 글쎄, 창문도 없고 바람도 안 통하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 가볼까? 좋아! 응. 꿈으로 가득 부풀린 열기구를 타고서 푸른 하늘 속을 둥실둥실 바람이 만든 길을 함께 가보자. 길을 잃어도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뭉게구름이 우리 안내해줄 테니까. 가본 적도 없는 저기, 가본 적도 없는 세상,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 길을 따라간다면, 저 길을 따라간다면 꿈 같은 세상. 저 미미야, 우리가 정말 작아진 것 같아. 그렇다면 도도 집에 놀러 갈 수 있게 된 거네. 기구가 작아졌어. 이건 언제나 도도가 나오던 구멍 아니니? 불러볼까? 도도! 도도! 누가 나 불렀어? 아, 도도! 와, 둘 다 어떻게 된 거야? 마술 기구를 탔더니 이렇게 작아졌어. 아, 그랬구나. 자, 빨리 너희 집에 가자. 그래야지. 난 간식을 가져갈 테니까 너희 먼저 가 있어. 우리 집 지도하고 전등이야 좀 이따 보자. 응, 알았어. 조심하고 먼저 가 있어. 응. 시원하다. 정말. 이쪽이야. 우와, 이건 무슨 뿌리지? 우엉 아니야? 아, 이건 무네. 저 미미야, 고구마 밭은 혹시 지도에 없니? 없는데. 뭐야? 자, 저쪽이야. 어, 기다려. 이쪽에도 길이 있어. 으아! 미끄럽게 간다. 어쩌지? 사방이 막혀 있잖아. 뭐야, 쉽게 떨어지잖아. 그래, 다 파버려야지. 아유, 시끄러운 누구야? 정말 죄송합니다. 아, 눈 부셔. 낮잠 자는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키티, 키티. 왜 그러는 거야, 뱀이? 도도, 키티가 없어졌어. 키티는 내가 찾아볼 테니까 먼저 가 있어. 응, 부탁할게. 여긴 지도에 없는 데잖아. 길을 잃은 건가? 어쩌지? 어디 있니, 미미? 도도, 키티! 미미!
정말이지 걱정했어. 정말 미안. 우리 집이 바로 저기니까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응, 알았어. 여기가 도도네 집? 이야, 멋지다. 많이 기다렸지? 도도 얻어서 혼났어. 아이, 미안해. 둘 다 땅속에 온 걸 정말 환영해. 도도, 우리한테 땅속 세계 얘기 좀 해줄래? 나도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그런 거라면 뭐 나한테 맡겨. 자, 그럼 지금부터 도도 박사님께서 이곳의 동물 친구들의 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방들이 여기저기 나뉘어져 있네. 그렇지. 길을 잃거나 하지는 않니? 혹시 표시 같은 게 있는 거야? 이 방들은 전부 자신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히들 기억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땅속에는 여러 친구들이 있다고 했지. 어떤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휘리 독이란 친구는 많은 방을 만들어서 큰 마을처럼 하고 살아. 우와, 굉장하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겨울이 되면 밖에서 생활하던 친구들도 모두들 땅속에서 잠을 자. 이야, 뱀도 곰도 있네. 땅속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니까.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 안 먹어도 되지. 우와,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가을 동안에 많이 먹어두고 겨울 동안은 땅속에서 그냥 쿨쿨 잠만 자는 거야. 난 안 돼. 아침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점심때가 되면 또 배가 고파지는 거야.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간식 가지고 올게. 기다리고 있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둘 다 빨리 빠져나가 여기. 이쪽이야, 이쪽. 도도야. 괜찮아. 그럼 나중에 보자. 무서웠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해. 밭 밑에다 만든 집이라서. 그랬구나. 야채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늘 간식은 맡겨두는 거다. 다음에 올 때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둘게. 약속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이만. 응, 안녕. 기다려. 왜? 이 땅속에도 누군가 있을지 몰라. 아, 그렇구나. 거긴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응. 그럼 물 줘도 되겠다. 응, 그래도 될 것 같아.